전력공사는 학교 주변의 통학로에 위치한 전신조 지장물 이설을 해서 통학로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안에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 전문가의 시각에서 통학로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통학로 상에 전신줄을 이설하고 끊긴 보도를 이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개선 대책이 마련됩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줄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나 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약 450건에 이릅니다.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통학로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만 18,000여 건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로 개선을 요청한 2,273개 학교에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